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네, MG400에 이제 이어서 저번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프리셋을 만들어보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병호 팩토리 세팅? 뭐 병호 그런 세팅? 걸, 그런 걸로 한번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을 그 우리 1부에서는 오인패로 했는데 네 하고 IR하고 다 이제 프레임프로 켜서 했는데 지금은 마샬 마샬 캐비넷을 쓰고 있습니다. 마샬 저 파워만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얘 IR을 꺼야 됩니다. IR이 네.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친화 뭐 그래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나지만 소리야 납니다. 네, 근데 꺼야지. 네. 그럼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요. 네. 그러면 옆으로 가면 IR로 되어 있죠. 네, IR에서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온 오프. 네. IR 없어졌어요. IR 없어요. 없었고. 그러면 마샬 캐비넷 사운드 나오죠. 네, 120. 완전 다이렉트한. 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좀 뭐 만져 봅시다. 네. 우선 노이즈 게이트는 뭐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죠? 네, 그냥 뭐 만질 필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딱. 트리숄드랑 뭐 다 했고요. 그리고 이게 컴프레션인데. 컴프레셔를 없애죠. 컴프레셔 없는 걸로. 네. 이펙터 지금 튜브 스크리머예요? 예. 네. 이펙터 한번 봐볼게요. 해봐요. 터치와우 드라이브 터치와우 이게 다다 이게 다다 TS9만 넣을까요? RC 부스트 디스토션 네 리드다 이거 TS9인데 그냥 튜브 스크린으로 갈게요 네 튜브 스크린으로 갔어요 그리고 앰프는 마샬이잖아요. 마샬이 그 마샬 빈티지다. 마샬 빈티지로 갈까요? 해봐요. 솔다노 맞죠? 솔다노 좋다. 네, 솔다노 여기 좋다. 지금 저는요 프리스는 좀만 줄일게요. 줄일게요. 개인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어 됐대. 됐대. 굿. 오케이. 개인 좀 줄이고. 예. 오케이. 하고 그리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가. IR 필요 없고, 필요 없고 EQ EQ야 뭐 EQ 그냥 냅두시죠 네. 네. 중음 조금만 올렸고요 네. 네. 이거 그리고 필요 모듈레이션인데 모듈레이션 네. 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코러스 있고요 클래식 네. 코러스 스트레오 코러스 비브라토 네. 디튠이네 디튠 프렌저 오 얘도 백 유니바이브 이거 좋다 밸런스 좀 예예 예. 오케이 또 오케이 자 이거는 딜레이입니다 예. 아날로그 딜레이 모듈레이트 아까 그 DD1 하나 넣죠 아, 이거요 아, 이거 DD1 예, 예, 예. 네네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자. 리벌브 오, 다음 거 이거 홀 좋네요. 홀. 홀에서 조금 역할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오, 오 좋아요, 좋았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브루티쉬 리드. 이건 믹스 그거네요. 예. 네. 퍼렐. 패스.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지금 저희가 오케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예, 우선 세이브 해볼게요. 예. 세이브. 뿅.
또 이름을 만들려는데요. 그냥 디디디디 만들죠. 디디디디 마음 이렇게나 두두두두 됐어. 네, 두 됐어.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네, 데이터 세이브. 그러면 두 브릿 일에... 두 브릿 리드. 두 브릿 리드. 두 브릿 리드. 감도가 참 좋네요. 네. 이게 좀 저렴한 멀티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참 보드랍고 참 결이 곱고 바달바달하고. 네, 지금 대충 만들어 봤는데 네. 예, 그냥 이 여기 들어 있는 프리셋들도 지금 아까 옮기면서 들어 보셨겠지만 좋네요, 다. 그 누엑스 우리가 항상 예. 듣던 그런 그 소리 많이 나와요. 좋았던 리팩터들을 여기 그냥 넣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뭐좀 반갑기도 하면서 다 아는 사운드예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 가지고 뭔가 뭐 조작하기도 쉽고 네. 이렇게 뭔가 만지기가 되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좋네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재밍을 좀 해볼까? 그리고 좀 이거 되게 캐비넷이 되게 좋네요. 좋네. 설정을 좋다. 자, 재밍을 이거 잼을 누르면요. 예. 바로 이제 드럼 머신이 켜지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플레이예요. 근데 드럼 볼륨이 크죠? 예. 드럼 볼륨. 오! 이거 드럼 볼륨. 그리고 이거는 루프 볼륨. 오, 좋네요. 좋아. 오. 딜레이 껐어요. 자, 루프를 해볼게요. 네.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통 네. 루프 하면요 저희가 이거 타이밍에 맞춰서 탁. 눌러야 시작을 하는데 네. 거의 시작을 하잖아요. 네. 얘는 오토 레코딩 기능이 있어요. 따라라. 네. 그래서 드럼을 하나. 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클리어인 상태,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되거든요. 지금 이 화면, 잼 화면에서 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 스테레오랑 모노. 바꿀 수 있게 예. 스테레오로 녹음할 거냐 모노로 녹음할 거냐. 우린 지금 모노죠. 네, 모노로 녹음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걸 돌리면요 아래로 넘어가서 내추럴 그냥 노멀 레코딩, 레코딩 노멀 레코딩하고 이거는 오토 레코딩. 레코딩. 그래서 누르면 오토 레코딩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잼으로 딱 가면 네, 잼으로 가서 하면요 예. 플레이하고 드럼이 플레이된 상태에서 자 아즈요 레코딩을 눌렀지만 레코딩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 그러면 앞을 그냥 드럼부터 시작.
아우 편해라. 저지 나는 루프 기능에 이게 진짜 다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맨날 앞에 말바둥 하나 둘셋 이것보다는 그냥 눌러놓고. 아이 좀 이거 좀 폼 난다. 그렇죠. 뭔가 네코딩도 더 잘 되고 마음 준비가 무슨 생기잖아 네코딩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다른 리듬 잠깐 그냥 뭐 들어볼게. 짬짬이로 들어볼게요. 네. 블루스야? 템포다. 메탈도 있네 메탈. 네 메탈로 가볼게요. 재즈는 어떨까요? 재즈. 아 스윙. 이거는 뭘까요? 일렉? 이게 보면은 오. 팝. 레게. 오. 아 일렉트로닉. 옆으로 가는 거죠? 팝에서도 아. 엄청 많아요. 그럼 팝에서도 와 이렇게 뭐 저희 프리셋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뭐 재밍도 해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토 레코딩 네. 정말 좋은 기능이죠. 네. 네. 또 뭐 루프에 거의 또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했습니다. 오토레코딩은 보통 이렇게 들어있는 루프에서는 없죠. 없어요. 네, 저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멀티에 들어있는 루프에 오토레코딩이라니. 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는 대로 이제 변하고 네. 사운드도 되게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조작은 안 했지만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예, 컴퓨터에서도 네.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소프트웨어 깔아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업데이트나 이런 소식들 다 받아보시고 그리고 홈레코딩 하실 때 홈레코딩 사운드도 되게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홈레코딩 하실 때 뭐 이렇게 조작을 해보시고 네. 하면서 여러분들 사운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그대로 내가 집에서 듣던 소리 그대로 이제 라이브 가져가셔가지고 요거가 있으니까 아 이거 이거 있으니까 라이브 든든하죠. 든든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IR 다 있고 프리앰프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앰프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가장 작고 그리고 기타 백 안에 그냥 넣고 다니기에 아, 딱 좋은 무게. 네, 부담 없는 무게로 네. 여러분들 뉴엑스랑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10대가 안 드는 우리의 멤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뭘 MG 300 때도 그런 생각을 들긴 했었는데. 그냥 가벼움인 건데 가벼운 플러스 퀄리티가 높으니까 더 네. 높아지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포켓 멀티. 포켓 멀티. 네, 라고 네. 드리고 싶네요. 제가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싶다. 네. 라는 그런 그럴 수 있는 네. 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멀티니까. 요새 뭐 기타 긱백에 저 수납 공간에 충분히 들어가요. 그럼요. 네. 앞 주머니들이 팍 넣으면 돼요. 예. 네. 앞에 이제 프런트 주머니가 워낙 또 크게 잘 나온 긱백들이 네. 또 많아 가지고 A4 용지만한 A4 용지보다 좀 작아요. 네. 예. A4 용지만 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네요. 뭐 그러니까 이거 악보 정도의 네, 크기는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죠. 예. 네. 그렇죠. 굵기야 뭐 이 정도는 거는 악보 두 개, 세 개? 예, 그건 끝나니까. 네,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악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몇 대 몇? 9점! 8.5! 야우! 핫톤도 되게 좋았는데, 그쵸? 맞아요. 어. 아, 그거 좋았어. 근데 핫톤보다 좀 더 커요. 근데 핫톤이... 아, 그래, 핫톤보다 좀 커요. 근데 무게는... 이게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이게 좀 가벼울 거야 아마. 네. 근데 핫톤은 너무 얇고 또 너무 작으면 또 밝기도 좀 뭐하잖아요. 이쁘긴 이쁜데. 저는 크기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이거 들어요. 좀 넉넉하잖아요. 이거 발 올리기도 넉넉. 그리고 이게 핫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볼륨엔 볼륨 뭐 이렇게 와우면 와우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스가 되니까. 네. 프레스 해가지고 뭐 파워 버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뉴엑스 멀티 MG400 예. 네,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한 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